조선의 제8대왕 예종은 안순왕후 사이에서 제한대군과 현숙공주를 두었다. 현숙공주가 6살, 제한대군이 4살 되는 해 예종이 갑자기 승하하여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성종이 왕위에 올랐다. 엄연히 예종의 적통장자인 제한대군이 있었지만 세조의 부인이자 예종의 어머니인 대왕대비 윤씨가 제한대군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성종이 왕위에 오른 것이다. 그렇기에 성종은 예종의 부인인 안순왕후와 제한대군은 물론 현숙공주에게도 아낌없이 후원하며 각별히 보살펴 주었다. 성종은 연산군 때 폐비 윤씨 사건을 폭로한 것으로 잘 알려진 임사홍의 장남 임강제와 현숙공주를 혼인시켰다. 1494년 5월 26일 현숙공주의 여종이 공주의 유모와 그녀의 아들, 보모, 노비들이 가세해 공주를 독살하려 했다고 인해대비에게 고한다. 이야기를 듣고 격분한 인해대비는 독살을 모의한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내전에서 심문하였으나 모두 범죄를 완강히 부인하였다. 그러자 인해대비는 성종에게 사실을 알리고 신문한 기록도 같이 넘겨주었다. 조선 왕조에서 공주를 독살하려고 한 사건도 처음이었고 또 성종이 아끼는 공주여서 이 사건을 속히 처리하도록 명했다. 실록에도 이 사건과 관련되어 50여 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성종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독살과 관련되어 옥에 갇힌 자가 50여 명이나 되었으며 40여 명이 고문을 당하고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용의자들이 다 잡혀있고 내전에서부터 수사를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 관원들은 대비전에서 내린 추한대로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없다고 하자 성종은 화를 내며 위관과 대관을 교체하였다. 6월 6일 의금부에서 유모 대희와 그녀의 아들 이근수의 집에서 비상으로 쓰이는 백방과 불에 태우면 도끼가 있는 한수석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주로 은세공을 하는 은장들이 사용하는 것이었다. 여러 은장들 중 보모 소비에 일가친 척이 있어 신문을 하였으나 자백을 받지 못하자 자수하면 죄를 면하고 상까지 주겠다고 설득했다. 그래도 사건에 대한 별다른 진척이 없자 성종은 용의자들을 회유시키기 위해 도승지 김은기를 의금부에 보냈다. 실록을 보면 공주를 독살하려고 한 죄는 크기 때문에 진실을 털어놓기 힘들 것이니 공주의 남편인 임강제의 양첩 사건에 대해 바른대로 말하라 하였다. 그로 인해 임강제에게 죄를 주지도 않고 말한 자는 바로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독살 미수 사건을 조사하다 뜬금없이 임강제의 양첩 사건을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 임사홍의 아들 임강제는 평소에 주색을 매우 밝혔으며 부녀자들을 희롱하거나 강간도 서슴치 않는 질나쁜 한량이었다. 임강제는 집안 여종이나 부하관원의 여종, 기생 할 것 없이 음행을 저지르고 다녔다. 그러나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종은 연루된 기녀나 주변인들만 벌했고 현숙공주와 인해대비의 만류로 임강제는 늘 무사히 넘어가곤 했었다. 양첩은 말 그대로 양반 여인을 첩으로 둔 것인데 천인 신분의 천첩과 비교했을 때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 양첩은 양가의 합의하에 혼인식을 올릴 수 있었고 정실부인이 죽을 경우 천첩은 정실부인이 될 수 없지만 양첩은 정실부인이 될 수 있었다. 물론 공주를 아내로 두었을 경우 첩을 두는 것과 공주가 죽어도 부마의 재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임강제는 부마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양첩까지 둔 것이다. 성종은 인해대비로부터 임강제의 양첩 사실을 알았고 부마의 신분으로 법을 어기고 양반 여인을 첩으로 둔 죄를 물었다. 임강제는 자기 집 종들이 꾸며낸 말로 양첩을 취한 일이 없다며 끝까지 발뺌하였다. 그러나 여종 동질금의 자백으로 양첩의 이름은 종금이고 그녀의 의붓 아버지는 강심이란 것을 알아내었다. 잡혀온 양첩 종금은 여러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고 그중 무풍정과 혼인하기로 되어 있다며 임강제와는 혼인관계가 아니라고 하였다.
보고를 받은 성종은 대노하며 도승지를 의금부로 파견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하였다. 임강제의 평생실로 보아 남편이 있는 여자도 통관을 하였는데 종친과 약혼한 여인이어도 분명 취했을 거라 생각한 것이었다. 도승지의 회유에 양첩의 의붓 아버지는 사실을 자백하여 풀려났고 양첩 종금도 체념하며 폐물을 받고 혼례를 올렸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임강제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다가 성종의 마음이 돌아선 걸 알고 국문을 당하기 전 자신의 죄를 자백하였다. 성종은 임강제의 행실 때문에 평소 현숙공주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러다 양첩을 맞아들이자 유무를 비롯한 다른 공모자들이 임강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공주를 독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 결론지었다. 그리고 임강제는 경상도로, 종금은 전라도로 유배 보내고 신문 도중 사망한 유무를 제외하고 유무의 아들은 장 백대의 유배형을, 다른 종들은 장 백대형을 내렸다. 그러나 성종의 판결과는 달리 실록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성종 25년 7월 19일 사신이 논평하기를 공주는 투기하고 사나워 비복이 임강제를 우연히 가까이 하면 손수 장을 잡고 쳤으며 임강제를 원망하며 해하기를 도모하였다. 그 유혼과 보모가 항상 직언하고 규찰하고 책망하니 드디어 노여움이 쌓여 죽일 것을 도모하고 유혼이 약을 넣어 나를 죽일 것을 도모하였다고 무고하여 옥에 내려 국문하여 다스리도록 장사케 하였다. 그 친척 및 보모와 일에 관련되었던 노비로 죄 없이 죽은 자가 7, 8인이나 되니 참혹함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끝내 자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이 애매하니 이 옥사는 가장 무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사신이 기록해 놓은 진실을 보면 현숙공주의 투기심에 의한 자작극이란 것이다. 공주가 사납고 투기가 심하자 잘못을 잡아주려 직언하고 책망하던 유모나 보모, 평소 비위에 거슬렸던 지방 종들까지 싸잡아 독살범으로 몰아 처벌받게 한 것이다. 실록에서 밝힌 진실은 당시 조정 대신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대비가 내린 추한과 조사 내용이 다르자 계속 수사의 진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8월 25일 대신들은 성종에게 현숙공주를 벌하라는 상소를 계속 올리기 시작했다. 임강제가 유배가는 날 현숙공주가 배웅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선시대 여인이 지켜야 할 삼종 지도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벌을 줘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성종은 공주를 옹호했지만 대신들은 공주뿐 아니라 공주의 잘못을 알면서도 바로잡아주지 않은 성종까지 은근히 비난했다. 성종은 대신들이 자신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불쾌하며 이 판결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는 후세에 가려질 것이라 단언하자 대신들은 더 이상 상소를 올리지 않았다. 그 뒤 임강제는 1495년 복직되었으나 같은 해 사망하였고 현숙공주는 슬하의 자녀를 두지 못한 채 1502년 숨을 거두었다.